건식 쓰레기가 많은 곳을 발견하면 물걸레를 올리고 흡입력을 자동으로 높여서 청소를 합니다. 개인적으로 건식보다는 습식 청소할 때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. 건식 청소가 끝나면 다시 물걸레를 내리고 이어서 주변을 청소하는데 습식 오염물을 발견하는 순간 사이드 브러쉬가 멈추면서 꾹꾹 눌러서 물걸레질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완벽주의자구나 싶었던 게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닦더라고요. 물걸레 세척을 한 다음 청소를 합니다. 센스 있죠. 바닥에 음료나 소스를 쏟을 일이 많진 않지만 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.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칫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여러분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.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앱에서 대량 오염 집중 청소를 켜주셔야 됩니다.